베네치아에는 시대를 앞서간 한 여성 후원자가 있었어요. 페기 구겐하임은 누구의 그림을 보고 자신의 현대미술 컬렉션의 안식처를 베네치아로 정했을까요? 꾸준히 성장하던 사람 조르조네의 템페스트예요. 조르조네를 비롯하여 베네치아 화파의 작품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아카데미 미술관과 페기 구겐하임 미술관은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페기 구겐하임의 아버지는 타이타닉호에서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자 구명보트를 거부하고 배와 함께 가라앉았던 실존 인물이에요. 노블리스 오브제를 몸으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지요. 페기 구겐하임은 20대 초반 뉴욕의 한 서점에서 회계사로 일하면서 유명 인사와 작가, 화가들을 만남을 시작으로 최대한 보람있는 존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듀상을 만나 모던 아트에 대한 체계적인 조언을 들었어요. 전운이 감돌자 뉴욕에 있던 그녀는 오히려 유럽으로 건너가 하루에 한 점꼴로 미술품을 사기 시작했어요. 2차 대전이 발발하자 그녀의 미술품을 누브르 박물관에 맡기려 했으나 누브르 측은 추상 미술은 걸 가치가 없습니다 하고 거절했어요. 그 당시 페기는 간딘스키, 몬드리안, 마그네트, 자고메티 등의 그림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이죠. 할 수 없이 소장품들을 선실의 담요 속에 감췄고 미술품 모두와 자신 그리고 나치 리스트에 올랐던 화가들까지 극적으로 구해냈어요. 그녀는 내 첫 번째 성취는 잭슨 폴락, 두 번째는 아트 컬렉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잭슨 폴락을 비롯해 재능 있는 아티스트들의 전시회를 열어주고 후원하는 등 미술의 중심지를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오는 역할도 하였어요. 페기 구겐하임 컬렉션은 입체파, 추상미술, 초현실주의, 추상표현주의, 팝아트 등 20세기 전반의 미국과 유럽 미술을 아우르는 중요한 컬렉션이에요. 마침내 1976년 베네치아에 자신의 집과 컬렉션을 알 구겐하임 뮤지엄에 기부하였고 페기 구겐하임 컬렉션은 매년 42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든다고 해요. 한 평론가는 미술사 내에서의 페기 구겐하임의 자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녀가 격려한 화가들이 성숙해질수록 더 커지리라 확신한다고 했어요. 최근 들어 누브르 측이 거절했던 그녀의 현대미술 소장품들이 파리 국립박물관에서 전시되었다고 하니 그녀의 안목을 인정한 셈이 되었네요. 그녀의 침실 벽지 페인팅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이 작품은 잭슨 폴락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라고 해요. 모빌의 창시자 알렉산더 칼더가 만들어진 침대에서 잠이 드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알렉산더 칼더와 이브 탕기의 귀걸이를 한 짝씩 걸고 끝없이 앞으로 나아가려 고뇌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즐기는 파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문을 열고 나가면 베네치아의 바다와 바로 맞닥뜨리는 베네치아 집에서 한때 57마리의 애완견들과 살았던 그녀는 요 의자 옆 정원에 묻혀 관람한 우리를 바라보고 있겠지요. 한국의 어학연수를 온 베네치아인 루도 미술 시간에 베네치아 미술사에 대해 보였고 수시로 아카데미아 미술관과 페기 구겐하임 컬렉션에 드나들 수 있어서 저절로 미술에 대한 안목도 높아졌대요. 루가 한국에 온 이유는 지금 당장 무엇이 되기 위해서는 아니지요. 그렇지만 발전하는 한국과 함께 그녀 앞에 펼쳐질 기나긴 인생에 대한 좋은 밑거름이 되어 꽃필 날을 기대해보며 베네치아 2편을 마칩니다.